네, 1회 나영 20번입니다. 네, 가영이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잊혀진 정리가 있어서, 네. 이 문제 풀이의 필수적인 조건이겠죠? 네.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A의 N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구하고자는 A의 N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요거를 이제 10으로 바꾸면, X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쵸? X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때 X가 무엇이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이걸 10으로 바꾸면, X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그 X값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원래 이제 이걸 만족하는 A의 N제곱근은 몇 개가 존재한다? N개가 존재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N이 뭐 얼마만 관계없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에서 N이 홀수일 때 실수는 몇 개가 있느냐,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에 N이 짝수일 때 그때 실수는 또 무엇이 있느냐 해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네, N이 홀수일 때 실수는 무엇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3제곱근, 5제곱근 이런 식으로 홀수 고득제곱근일 때 실수는 N제곱근 루트 A 한 개만 존재하고요, N이 짝수일 때, 그러니까 뭐 제곱근, 4제곱근, 6제곱근 이런 식으로 짝수일 때 실수는, 자, 경우가 또 세 가지 알려주죠? A가 양수일 때는 실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 루트 A 두 개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A가 0이면 뭐 빵의 N제곱근은 빵 한 개고, 마지막으로 A가 음수면 음수의 짝수 고득제곱근 중에서 실수는 없다. 네, 빵 한 개 없습니다. 네, 자, 일단 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좀 제가 쫄릴게요. 좀 이따가. 네, 좀 이따 지우고.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자, 총항이 0이 아니고, 자, 중요한 게 이거네요. 밑줄. 공비가 음수다. 네. 공비가 음수다. 네. 음수인 등비 수열 AN이다. 수열 AN은 등비 수열이다. 등비 수열. 네. 자, 그래서 이 이상인 차이수 n에 대하여, 자, 마찬가지로 밑줄 좀 되겠죠? 네. AN의 n제곱근.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 네. 얘를 문제에서 BN 그랬거든요. BN이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BK가 19가 되는 그때 N값들의 합을 구하라. N값의 합을 구하라. 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자, 제가 여기다가 한번 좀 써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는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가 BN이다. 네. 자, 그런데 잠깐만요. A의 N제곱근 제가 만약에 X라고 설정한다면,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AN의 N제곱근을 X라고 했을 때, 그쵸? X라고 했을 때 얘는 그럼 식으로 뭐가 됩니까? X를 N제곱해서 AN이 되는. 네, 이해되죠? X를 N제곱해서 AN이 되는, AN이 되는 그놈 중에서 BN은 바로 뭐냐 하면, BN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다. 실근의 개수.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정리했었죠, 그쵸?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뀐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에다가 좀 이제 재활용을 좀 한다고 치면, 네, 이걸 좀 활용을 한다고 생각하면, 자, any 홀수일 때, any 홀수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any 홀수일 때는 이게 뭐 an이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양수건 음수건 관계없이 한 개가 존재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때 any 홀수일 때 bn은 무조건 얼마다? 1이다 이거죠. 네, 이해되겠습니까? any 홀수면 한 개가 존재한다. 실근은 한 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실수인 것의 개수를 bn으로 했으니까 bn은 한 개 존재한다 이거고요. 자, 이제 문제가 이건 지울게요. 제가 이제 n이 짝수일 때가 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an 양수건 음수건 관계없이 n이 홀수면 무조건 1이었는데 n이 짝수일 때는 아까 정리한 것처럼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막 바뀌기 때문에, 네,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거시기한데, 네, 좀 어려운데, 좀 까다로운데 왜 그러냐 하면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이 설명이 책에 그 책이란다. 뒤에 해설지에는 없는데 만약에 an이 음수다. 네, an이 음수다. 그러면 a1은 음수인데 아까 공비가 음수랬죠. 그러면 공비도 음수이기 때문에 a2는 뭐가 나오죠? a2 양수죠? ar인데 제가 a1을 뭐 a라고 한번 쓰면 두 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공비인데 음수 음수 곱했으니까 양수 되겠죠. 양수. 네, 마찬가지로 누구도 a4 네 번째 항 같은 경우도 a 곱하기 r의 세제곱인데 음수에다가 음수 세제곱한 거 곱하게 되면 얘도 양수.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때에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bn은 bn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bn은 2가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요. 지금 n이 뭐냐 하면 짝수입니다. 짝수. 짝수. 그러니까 n 대신에 2, 4, 6 이런 식으로 썼을 때에 bn, n이 짝수 형태. 짝수 형태면 지금 a의 n제곱 근인데 a, n 값이 짝수일 때, 항 번호가 짝수일 때 무조건 양수가 나옴으로 해서 그때 실수 개수는 두 개가 나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요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 만약에 초항이 양수면, 초항이 양수면 공비는 똑같이 음수인 상태가 되므로 해서 이때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얘는 음수. 마찬가지로 네 번째 항 a4, a 곱하기 r의 세제곱, 양수 곱하기 음수 세제곱 곱한 거, 네, 얘도 음수. 네,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이때 bn은 얼마다? 이때 bn은 0개. 네, 왜요? n이 짝수일 때 실수 개수 물어봤는데, 네, 짝수 2일 때 4일 때 점점점 했을 때 이 a2 a4에 해당하는, 네, 이렇게 쓸 거네요. 여기에서는 an이 양수고, 그쵸? n이 짝수일 때 얘가 짝수, n값이 짝수, 그럼 얘도 짝수.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마찬가지겠죠? an이 음수가 나온다. 네, 마찬가지 짝수항들, 얘는 짝수가 되는데 그럼 이때 bn도 짝수항들, 네, b2, b4 이런 식으로, 네, 짝수항들. 근데 그때 값은 0이 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전형적인 모의고사 스타일의 정의를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 문제를
활용시킬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네, 거기에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초항이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경우가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일일이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쓸까나. 제가 요거 지울게요. 네, 요거는 지우고요. 자, 그러면 아까 구했던 첫 번째 경우, 네, 첫 번째 경우를 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경우는 bn은 2고, 아무 제가 지웠네요. bn은 2고, 그러니까 짝수일 때는 bn은 2고, 만약에 a1이 양수일 때 그때는 bn이 0이니까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쓸게요. a1이 초항이 음수인 경우는 이때 bn은 n이 홀수, 오드넘버 홀수면, 아까 했었죠? 홀수면 n값에 관계없이 홀수면 무조건 1이다. 네, n이 짝수면, even number 짝수인데 아까 초항이 음수인 경우는 bn이 2가 나온다. 네,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써볼까요? 일단 정리할게요. 제가 초항이 양수인 경우, 초항이 양수인 경우는 이때 bn은 마찬가지로 n이 홀수, 오드넘버 홀수면 얼마다? 홀수면 n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7수겠어, 1개. n이 짝수면, 짝수면 아까 양수일 때 짝수, 그러니까 실수개수는 0개 나온다. 이렇게. 네. 자,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19가 되게끔 만족하는 값이 둘 다 있느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느냐. 네, 이걸 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겠거든요. 네, 있겠는데. 요거 일단 지우고 이제, 니네는 꺼져. 자, 요건 지워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경우.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초항이 음수일 때. 자, 잘 봅니다. 네.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문제에서 얘기한 시그마 n은 k는 2부터 k는 2부터 n까지, 자, bk라고 하는 거 제가 한번 천천히 써볼게요. 천천히 써보면 k 대신에 2 집어넣고 b2, 시그마니까 더하기죠? b3, b4, b5 해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갑니다. 네. 그런데 얘가 이제 문제에서 19 그랬거든요. 자, 뒤에 설명이 조금 이제 허접하게 나왔는데, 지금 첫 번째 이때 경우는, 네, 아까 제가 정리했죠? n이 홀수면 1이고 짝수면 2다. 그러니까 b2 짝수죠? 짝수니까 이 값은 2이고 요 값은 1이고 요 값 똑같이 2이고 1이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뒤에 설명이 뭐가 부족하냐 하면, 두 번째 항까지 함, 네, 두 번째 항까지 함은 얼마 나온다? 두 번째 항까지 함, 제가 이렇게 쓸게요. 시그마 k는 2부터 2까지, 네, 얘는 2가 되고요. 그쵸? 뭐 이것만 더할 거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2부터 3까지, 세 번째 항까지 함, 네, 이걸 왜 비추지? bk, 네, 얘는 얼마 나온다? 3이 나오고. 제가 몇 개 더 쓸게요. 시그마 k는 2부터 4까지, 네 번째 항까지 합. 네 번째 항까지 합은 얼마 나옵니까? 2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5가 나오고. 하나만 딱 더. 시그마 k는 2부터 5까지, bk는 얼마다? 여기다가 또 이제 1 더하니까 6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썼냐 하면, 이게 지금 숫자가 작으니까, 19는 비교적 작은 숫자니까 여러분들 노가다를 띄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숫자가 크면 노가다가 이제 한계가 있겠죠? 노가다가 한계가 있는데, 두 번째 항까지 합이 2이고, 그쵸?
세 번째 항까지 합은 3이고 네 번째 항까지 합은 5고 자 그러면 제가 요거 잠깐만 요거는 지우고 제가 요렇게 잠깐 볼까요? 요렇게? 네 그러니까 짝수 번째 항까지 합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은 두 번째 항까지 합은 2 그 다음에 네 번째 항까지 합은 5 그러니까 짝수 번째 몇 했을까나? 짝수 번째 항까지 항까지의 합은 2가 되고 5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 더하니까 제가 몇 개만 써보면 네 2가 되고 그 다음에 5가 나오고 그 다음 얼마죠? 여기다 또 2 더하니까 8 나오죠? 이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네 지금 2, 5, 8이니까 규칙이 뭐다? 이 규칙들은 짝수 번째 항까지의 합을 하게 되면 얘가 3의 배수 3의 배수에서 1을 뺀 숫자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면 3p-1 형태로 숫자가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다시요 짝수 항까지 합 두 번째 항까지 합 2 네 번째 항까지 합 5 그 다음에 뭐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또 2 더하니까 그쵸? 또 2 더하니까 8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2의 수들이죠 그러니까 3p 마이너스 이꼴입니다 이때 p는 자연수 네 요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3p 마이너스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이 문제에서 언급한 19다 3p-1이 19다. 그러면 이때 3p는 20인데 p값 자연수가 안 나오죠. 그쵸? p 대신에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5, 3 집어넣으면 8 이런 식인데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이 19가 나왔다. 근데 이 만족하는 p값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일단 얘가 짝수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도 19가 나올 일이 없다란 소리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홀수 번째 항까지 합권 나옵니까? 홀수 번째 항까지 합 그러니까 제가 뭐 요거 첫 번째 너무 번호 많이 붙였나? 첫 번째 그냥 번호 안 붙이게 제가 그냥 네 홀수 번째 항까지의 합이다 네 얼마 나옵니까? 홀수 번째 항까지 합, 세 번째 항까지 합은 3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6이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얼마? 2 더하기 1 더하니까 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놈도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나온다? 3p의 형태로 나올 것이다 그쵸?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은 3의 배수로 딱딱딱 떨어지는 건데 이 값이 19가 되는 p값은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p도 자연수가 마찬가지 맞는데 여기서 이제 3p가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이 19가 되는 p값 존재 안 하니까 그래서 얘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a1이 음수일 때는 이런 형태로 b에 나왔다 하더라도 합이 19가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뒤에 설명이 너무 자세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이제 수열 형태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네, 요거고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초하위 음수일 때에는 아무리 더해도 19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요거고요. 이제 요거 지우고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꺼져 두 번째 자, 이 경우. 이제 다 했죠, 뭐. 이거는 뭐, 1빵, 뭐, 이런 꼴이니까. 네.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얘기한,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BK다. 뭐, 마찬가지로 B2, B3, B4, B5.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값이 19다. 당연히 나오겠죠, 그쵸? 뭐, 이제, 짝수면. 얘는 0이고 얘는 1이고 0이고 1이고
네, 나올 텐데, 자, 당연히, 노가다 뛰는 게 아니고, 얘들아, 노가다 뛰는 게 아니고요. 특징이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여기 해주시는 거, 규칙이 뭐죠? 규칙성 발견하는 게 사실 수혈인데, 요 놈은, 요거 B3, 요 숫자를 잡으면 숫자, 네, 요거 3이었는데, 네. 3이라고 하는 거는 2로 나누면 몫이 얼마 나오죠? 1 나오죠. 그쵸? 3을 2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물론 나머지도 1인데, 몫이 1이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전까지의 합이 1 나온다 이거고, 다섯 번째 항까지? 네, 여기까지. 5는 똑같이 2로 나누면 몫이 얼마? 2가 나오죠. 그럼 거기까지 합도 얼마 나온다? 2가 나온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가 아까 3이었었고 여기가 5였었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3일 때가 1, 5일 때가 2 이렇게 가니까 어디까지? 어떻게 구합니까? 19개가 나오려면 네, 19개가 나오려면 제가 BL 했을 때 네, 얘를 얼마로 나누면 얘를 2로 나눴을 때 2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나와야? 19가 나와야 그쵸? 그래야 19가 대문을 해가지고 합이 19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1 되는 건데 물론 얘 0될 수도 있고 좀 이따 할게요 제가 1 될 수도 있고 0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1의 개수가 19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가 3이면 2로 나눴을 때 몫이 1이다 거기까지 합이 1이고 5면 합이 2니까 5는 1로 나누면 몫이 2니까 거기까지 합이 2고 그러면 19가 나오는 경우는 바로 얼마가 된다? 그때 이 숫자는 얼마입니까? 네, 바로 39가 되겠죠. 39. 이해 되겠습니까? 39를 2로 나누면 몫이 19 나오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B39번째 항까지 합. 네, 39번째 항까지 합. 얘도 이제 얼마? 1이기 때문에 1이 19개. 39 1로 나누면 몫이 19니까 19까지 합이 더할 수 있다는 소리이고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n값이 39가 있습니까? 근데 약간 센스가 있는 친구들 이거 전의 항 얼마죠? 0이죠? B38 짝수번째 항은 0이니까 얘도 0인데 물론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18 나오겠지만 이거 다음에 누구요? B의 40번째 항. 얘도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합 19에다가 0 더해도 19 그대로니까 그때 만족하는 N값은 얼마도 있다? 40도 존재한다는 사실. 네 이게 이제 함정이죠. 함정. 마지막 함정.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짝수번째 항이 0이기 때문에 일단 1이 되는 홀수번째 항 39가 있는데 그 다음 항도 짝수번째 항이기 때문에 0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 합도 19가 되기 때문에 N값은 39와 42개 나온다 이거죠. 네, 그래서 N값이 얼마 나온다? 79가 나오겠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그 여러분들 이제 거듭제곱근에 관련된 기본 성질, 정의에다가 수열하고 짬뽕된 문제. 네, 그러니까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꼭 보시고 이런 스타일은 조금 복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나양 20번 문제풀이 끝!